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났죠.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가 배출한 최초 순교자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 순교자는 의외로 열두 사도들이 아니라 일곱 명의 행정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헬라어 1014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었죠. 7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며 순교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스데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스데반의 신앙의 여정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대로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은 격노하며 이를 가는 모습,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며 달려드는 모습,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죠. 그렇게 대적자들이 소동하고 분노하여 스데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58절 말씀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5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와 관련해서 단순한 구경꾼이었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가담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새벽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권위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옷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나와요. 왕자였던 요나단의 겉옷은 차기 이스라엘 대권자로서의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겉옷을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감람산 위에 모인 수많은 순례객들이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깔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들은 예수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깔았던 것이죠. 이처럼 성서시대 겉옷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고 58절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에서 사울이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적극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고 죽이는 자들의 옷을 맡아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와 예수가 이단이었거든요.
사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단을 척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똑똑한 사람이, 지성이 있는 사람이 열심까지 있으니까 그야말로 복음 전파의 큰 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죽음에서 사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으로 죽어가는 스데반이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한 후에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지만 그 죽는 장면에서 이 사울이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 죽음을 당하는 스데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을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뭔가 상당히 찜찜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은 본격적으로 예수 척결 운동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의 지성과 예수가 결합해서 잘못 맞춰져 있던 핀트가 제대로 맞춰지니까 완전한 복음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27권 중에 반 이상을 사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의 삶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에피소드가 가득 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 사울의 삶에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은 일, 예수 때문에 고난받은 일, 그런 에피소드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스데반과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스데반과 사울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이 두 사람은 돌에 맞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사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고 순교 직전까지 가는 이 상황에서 분명히 과거 스데반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했던 그 스데반을 바울은 분명히 떠올렸을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을 떠올리며 바울은 피투성이의 몸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스데반이 걸어간 삶을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죽으면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으면서 예수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을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돌에 맞은 두 사람, 스데반과 사울, 순교한 한 사람과 거의 순교 직전까지 간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지 1년, 10년, 20년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신앙생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스데반과 사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사울이 피투성이인 채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찾을 것이다. 이 한 절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어서 예수에 관해서는 아는데 정작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걸어간 길을 저와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77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2023년 기도 제목 내신 걸 쭉 읽어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아들, 딸, 손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80살, 90살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은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바라기는 2023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음으로 스데반이 만난 예수, 사울이 만난 그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말씀삼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 가운데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만나도 스데반이 걸어간 그 길, 사울이 걸어간 그 길을 여러분 모두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여 열매 맺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2023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스데반이 걸어간 믿음의 길, 바울이 걸어간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말씀삼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라는 표어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9교구 싱크 청년부와 10교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겨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2월부터 진행되는 직분자 훈련 및 말씀 묵상 소그룹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고쳐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포된 말씀, 들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